안녕하세요. 기타리스트 위성우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에 이어서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에 관하여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. 자, 지난번 강의 때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을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인 메이저, 마이너 스케일들에 관하여 설명을 해드렸었죠. 자, 여기 메이저 스케일에서 나올 수 있는 다이아토닉 코드들, 그리고 그것들을 구성하는 음들 중 특정 코드 위에서 머물면은 좋지 않은 음들이 있었죠. 마이너 스케일 역시나 다이아토닉 코드들을 가지고 있는데 메이저 스케일에서 나올 수 있는 다이아토닉 코드들의 순서를 바꾼 것이라 생각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죠. 하지만 화성학 공부를 하는 겸 기타에 관하여 공부를 하는 겸 따로 외워주면 좋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자, 여기 A 마이너 스케일이 있습니다. 라시도레 미파솔라. C 메이저 스케일이 아닌 A 메이저 스케일을 기준점으로 봤을 때 3도, 6도, 7도를 반음 낮춰주면은 같은 루트인 A 마이너 스케일이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마이너 스케일 다이아토닉 코드들은 1-7, 2-7, 플랫5, 플랫3드 메이저 7, 4-7, 5-7, 플랫6 메이저 7, 플랫7 도미넌트 7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. C 메이저 스케일의 다이아토닉 코드와 동일하게 나오며 순서만 뒤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역시나 코드들에서 시와 파가 적극적으로 어색하고 불편한 화음을 만들어주는 코드들이 존재합니다. 그래서 C 메이저 펜타토닉과 마찬가지로 시와 파를 제거를 해줍니다. 그렇게 되면 A 마이너 스케일 기준으로 2도와 플랫6 음이 제거가 됩니다. 그래서 기타리스트가 그렇게도 좋아하며 초보 기타리스트들이 가장 쉽게 접하게 되는 A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은 바로 A 마이너 스케일을 기준점으로 두 번째 음과 플랫6번째 음을 제거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A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자, 두 번째 모양입니다. 기타를 연주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쉐입이기도 하죠. 자, 세 번째 쉐입입니다. 자, 네 번째 쉐입입니다. 자, 이번엔 다섯 번째 쉐입입니다. 역시나 1도인 루트로 옮겨서 연주를 해주면은 각각에 해당하는 12음의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을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기타 같은 현악기, 포지션 악기의 장점이자 단점이죠. 이것을 2로 옮기면은 이 마이너 펜타토닉 첫 번째 쉐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. 아까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번엔 각각의 쉐입에 따른 스케일을 연주를 하고 각 줄에 해당하는 루트를 기준으로 A-7 코드를 한 번씩 쳐주었습니다. 이와 같은 연습을 미리미리 해주시면은 나중에 코드를 보는 동시에 스케일이 보여서 화려한 코드 플레이나 코드에 따른 즉흥 연주가 쉽게 가능하게 되겠죠. 제가 생각하기엔 기타를 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이 메이저 마이너 펜타토닉을 위주로 블루스, 클래식 락과 같은 장르의 기타 릭이나 명곡들의 솔로잉을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.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 펜타토닉만 사용하지 않으므로 근음, 루트를 기준으로 각각 쉐입에 해당하는 음이 몇 번째 음인지 공부를 해주시면 더더욱 따라오시기 쉬울 겁니다. A를 기준으로 플랫3드 음, A를 기준으로 5도, A를 기준으로 플랫7 음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. 자,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. 마지막으로 와이드 스트레치를 통한 펜타토닉 스케일의 연주 방법 쉐입을 첨부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같은 음이 두 번씩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면 다양한 플레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. 한 번에 두 가지 쉐입을 본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. 예를 들면은 이와 같은 쉐입을 사용하는 곡은 미스터 빅의 콜로라도 불독이라는 곡이 있습니다. 자,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?
이 쉐입들은 C를 루트로 한 메이저 펜타토닉 쉐입들로 이제 이미지를 만들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도록 하고요.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이버 블로그 서로 이웃 추가,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유튜브에 기타리스트 위 검색하면 많은 영상들이 나옵니다. 저의 기타 연주 음원 영상들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일렉기타, 어쿠스틱기타 개인 레슨도 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면 제 블로그를 둘러봐주시고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